합니다. 육강업법. Like, 좋아하다. Dislike, 싫어하다. 그냥 뭐 그런 거야. 근데 이 like랑 unlike가 on 붙으면 반대거든. this 붙어도 반대인데, this는 동사에 붙는 거고, on은 이렇게 전치사에 붙었구나라고 봐주면 돼. 자, 뭐 예전에는 이 dislike가 들어가야 될지 unlike가 들어가야 될지도 나왔는데, 이거는 중학교 때나 나오는 거니까 물론 우리는 이걸 모를 수 있어. 그럼 그냥 한번 보면 돼. 이걸 언제 다 외워요?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 거울 보면 스트레스 받잖아. 미안해. 화면을 이렇게 가려주고 싶다. 그지?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자, likely랑 unlikely, likely 뭐뭐 같은, unlikely 뭐뭐 일것 같지 않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unlike는 유사한, 똑같이. 중요한 건요, unlikely랑 unlike. 그다음 likely 셋은요, 명사를 수식할 수 없대요. 그 말은 뭐냐면요, 명사를 수식할 수 없다는 건요, 뒤에 명사가 오면 안 돼요. unlikely boy, unlike boy 안 돼요. 명사가 오면 안 된다는 거. 요거가 제일 중요해요. 특히 unlike요. 자, like는 전치사란 말이야.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동명사 ing가 나와. 근데 unlike는 그냥 똑같이 뭐뭐 같이인데, like도 뭐뭐 같이처럼 이거고, unlike도 뭐뭐 같이처럼 이런 건데, 똑같이 이런 건데, 차이는 명사가 오면 안 돼요. 자, likewise 마찬가지로, 게다가 마찬가지로 게다가 또한 이건데, 이거 연결어로 likewise를 쓰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니 그냥 보시고요. likelihood 있음직한 가능성이라는 명사예요. 그 다음 헷갈리는 거 볼게요. 아, 더럽게 많아요, 그죠? 자, 이 동영상들은요, 학원 자체에서만 들을 수 있게 찍은 동영상이야. 그래서 이제 뭐 특이하게 뭐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외부로 송출할 수 있는 걸 감안하지 않고 찍었어. 아이고,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머님네.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찍었어. 그러니까 뭐, 죄송합니다. 네, 아, 나 원장인데 좀 근엄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지? 안 되겠지? 자, late 늦은, 아까 봐, 늦었잖아. 늦은 거라니까 이게 어떻게 될수 없어. 끄지 마, 계속 들어, 이씨. 니네 자꾸 시청 시간, 평균 시간 안 나오거든? 니네 진짜 하나하나 진짜 다 찾아갖고 다 확인하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좀 끝까지 들어. 자, late 늦은, 늦게, lately 최근에. later 비교급이니까 더 늦은. 더 늦은 거니까 나중이 되지. letter 얘는 후반부, 후자, 뒤. 자, latest 가장 늦은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을 기준으로 가장 과거부터 해서 가장 늦은 거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이 지금 바로 직전까지 왔다는 거지. 그래서 최근에가 되는 거야. 자, latest 가장 늦은 걸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옛날, 완전 옛날,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장 더 늦게까지 온 거니까 최근에라는 거로 보두시면 되고요. 모르시면 그냥 외워도 돼요. 자, last 마지막. 더 late.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 한 사람 이렇게 되거든. 근데 여기서 더 late 쓰면 돌아가신 분들이 되는 거고요. 더 late 하고 명사 나오면 지난 사람이 아니고요, 죽은, 작고한 사람이세요. 자, the last 명사 뒤에 to 동사 운용 이렇게 오는 경우거든요. 뭐, this is the last man to marry. 내가 결혼할 마지막 남자입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건요, 1등부터 100등 중에 100등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뭐, 넌내 마지막 사랑이야, 이런 개꿀값 떨지 마시고요. 마지막이라는 건요, 마지막 사랑이라는 건요, 내가 병신 찐따여서요, 더 이상 너 아니면 안 되겠다고 그냥 애벌복걸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마지막 가장 뭐뭐 할것 같지 않은 이거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잘안 나와요. 하지만 한번 나오면은 해석이 중요한 구문. 자, 야, 내가 너무 다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가 딱 몰랐던 거에서 3개 정도만 더 외우고 넘어가셔도 방법이에요.
이거 너무 많으니까 너무 헷갈려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일단 요 정도까지 해서 왜떡두 개만 하려고? 양아치냐? 좀더 보시고요. 자, the former 이전에, the latter 나중에, 그러니까 the former 이전 거니까 전자, the latter 이후 거니까 후자. 자, 가까운 거, that, 먼 거, this. 그러니까 A랑 B를 얘기했어. 이게 former고 이게 letter잖아, 맞지?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의 시점으로 가까운 거는 this지. 여기의 시점으로 먼 거는 앞에 거지. 그래서 B가 후자, this. A가 전자, that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시고요. At most 기껏해야 at least 적어도거든요. 이거 그냥 외우셔야 돼요. At best 끽해야 이거거든요. 기껏해야 잘해봐야 업추는 뭐뭐까지. 네, 이렇게 봐주세요. 세 번째 거 갑니다. Most는 대부분에 most랑 almost 나오면 되게 힘들어들 하는데 most는 뒤에 명사 나오고 almost는 뒤에 형용사 나와.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Mostly가 되게 주로. 자, most는 주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입니다. Almost는 부사로서. 자, 왕, 신하, 거지요. 왕 집에서는 신하가 일하고요. 신하 집에서는 우리, 응? 그지? 우리 거지들이 일합니다. 그러니까, 뭐지? 모스트는 형용사니까 주로 명사를 꾸미고요. 올모스트는 부사니까 주로 형용사나 같은 부사나 동사를 꾸미는데 거의 형용사 꾸며요. 자, most of 명사, most of 소유격 명사, most of 명사가 주어로 쓰일 때 of 뒤에 명사를 주어로 봅니다. 아따, 헷갈리제이. 헷갈려. 이거는 문제 나오면 해드릴게. 이건 문제 나오면 해드릴게. 되게 쉬워. 그럼 모든 게 쉽지, 그지? 재수 없지? 재수 없으라고. 자, 네 번째, affect랑 effect. affect는 A는 동사, effect는 효과, 결과. 아, 효과, 결과. 난 효과가 좋은데. 자, influence는 영향을 미치다. have an effect, have an impact, impact have an influence on 적응어에 영향을 미치다. 얘는 다 명사로도 쓰일 수 있어. 되셨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고 가볼게요. Alike랑 like 나왔죠? 책에 약간 편집 오타가 있네요. 미안해요. 그 It's interesting to think about how Mars and Earth 화성과 지구가 어떻게 얼마나 뭐한지잖아요. 자, like랑 unlike의 차이는요. like는 뒤에 전치사니까 명사나 ing 나오고요. unlike는요. 뒤에 명사가 나오지 않아요. 됐죠? unlike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냥 명사를 뒤로 꾸미지 않는 형용사. 그냥 지구랑 화성이 얼마나 닮았는지가 돼요. 그래서 Mars and Earth are alike가 돼요. 자, alike는 뒤에 명사가 없고요. like는 뒤에 명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alike 쓰시면 돼요. 두 번째 거또 나왔죠? 자, robust는요, 뭔지 몰라요? 자, like는 전치사, like는 그냥 형용사. A giant vending machine. 거대한 자판기 같습니다. 뒤에 명사 있죠. 그러면 unlike는 안 되죠. 왜요? unlike는 뒤에 명사가 나오면 안 되고요. like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답은 like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세 번째 문제 가볼게요. People who drink coffee. 커피를 마신 사람들이죠. Several times a day, 4 years. 수명간 하루에 몇 번씩이나 커피를 마신 사람들. 문장 맨 앞에 나오는 명사가 나오고요. 명사 뒤에 수식어구가 이렇게 붙어. 이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주어랑 동사의 수일치야. 이 사람들은 카페인에 중독되기 쉽습니다가 돼야 되죠. 중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는요. Be likely to 동사 운용이에요. Be likely to 동사 운용이고요. Like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나 ing 나와야 되죠. 근데 지금 뒤에 명사나 ing가 없고 to 플러스 동사 운용 있죠? Be likely to 동사 운용 있죠? 그래서 안 됩니다. 네 번째 거 가볼게요. I want to be a good student. 나는 좋은 학생이 되고 싶어요. 누구처럼요? 그녀처럼요. 봐요. 나는 좋은 학생. 그녀를 좋아하는 좋은 학생이 되고 싶어요. 뭔 비읍시계단 소리야. 그지? 나는요, 좋은 학생이고 되고 싶습니다. 누구처럼요? Like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있죠. Like는 동사죠. 자, want to가 동사죠. 한 문장에 동사는 한개 나와요, 한 개. 한 개, 왜? 두 번째 손가락. 이렇게 안 했잖아. 뭘 생각해? 설마 내가, 씨, 야, 넌 진짜. 뭔, 씨, 자, I wanna be a good student. 나는 좋은 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죠? 내가 좋은 학생이 되고 싶죠? 자, 내가 그녀를 좋아해요. 말안 되죠? 내가 뭐 좋은 학생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녀를 좋아해. 이것도 웃기다, 그죠? 좋은 학생이 아니면 그녀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자, 이거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뒤에 명사나 ing 나오니까요. 그리고 제발 그답 뒤에는 이유 적으라고 하는데 그거 베낀 거 그대로 내지 마요. 티나요. 그리고 니네 이것 때문에 나중에 개고생해요. 모든 건 사람은 시간을 투자한 만큼 본인한테 돌아가게 돼요. 잊지 마요. 자, teaching is 가르치는 것은요, 뭐랑 같아요? 누군가한테 go on a trip, 여행하라고 말하는 거랑 같다고요? 뭔 소리예요? 가르치는 건요, 누군가한테 여행을 떠나는 거라고 요청하는 것 같다고요? 자,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전치사 like 뒤에는 명사나 ing. 여기 asking이라고 ing 나왔죠? 그러니까 like 답하셔야죠. 되셨죠? 44번 가보겠습니다. The restaurant remind A of B. 기억나게 했습니다. 나에게 런던이 1920년대 무엇 같았는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오늘 날씨 어때? What is the 날씨? Weather like요. 근데 이걸 how로 쓰면 how is the weather? 이렇게 쓰게 돼요. 날씨가 무엇 같니? 날씨가 지읒 같아요. 왜요? 아, 날씨가 좋은 거 같다고요. 좋은 거. 좋은 거 같아요. 자, 날씨가 무엇 같니? 그러니까 날씨가 어떠니? 너의 기분이 어떠니? 너의 기분이 무엇 같니? 그래서 how랑 what like는 같아요. how랑 what like는 같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what like는 how랑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 거 가볼게요. The pig was the last animal. 동물은 그 돼지는 마지막 동물임이었습니다. 자, 뭐할 마지막 동물? 완전히 domesticated, 길들여진. 그러니까 가장 길들여지지 않을 동물이었다는 얘기겠죠? 가축화된 가장 마지막 동물이요. 자, 소나 양처럼 그것은요, 그래스 이처가 아닙니다. 그냥 소랑 양과는 다르게, unlike죠. unlike는 전치사입니다. 뒤에 명사 나와야죠. unlikely는 뒤에 명사 나오면 안 될걸요? 자, 보이시죠? 자, unlikely는요, 명사가 나오면 안 될걸요? 왜요? 형용사거든요. 뭐뭐와 같은, 뭐뭐일 것 같은. 자, 해석은 뭐뭐와 같은, 같지 않은, 뭐뭐일 것 같은. Sorry, unlikely, 뭐뭐일 것 같지 않은 이건데요. 자, 둘다 li가 붙어서 형용사가 됐고요. 중요한 거는 명사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 풀다가 막히면 앞에 번호에만 체크하고 문제에 체크하고 이렇게 와서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번호에 체크하시고 찾아보시고 아, unlikely는 형용사구나 하고 다른 빨간색으로 적어놔. 그럼 내가 이걸 몰랐다는 걸알수 있잖아. 그랬는데 이제 쌤들을 테스트로 줬어. 쌤들이 테스트로 줬는데 똑같은 문제가 나와서 또 틀렸어. 그러면 아, 내가 그냥 바보구나 라고 하지 말고 그냥 아, 또 틀렸구나 라고 해서 또 빨간색으로 적어놔. 그렇게 한 10번, 100번 틀리면 알게 돼.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면 많이 틀려. 다 뺏기면 더 틀리고. 알겠죠? 자, 그 다음 거 가봅니다. 46번이요. 46번이요. When asked, 질문 받았을 때왜 그가 이것을 했는지 질문 받았을 때 워커는 replied, 대답했습니다. These, 이것들은요, may all look like to you, but a few of them are quite different. 자, 마찬가지로 alike랑 like 나왔어. like에서 중요한 거는 명사나 ing가 나와야 된다니까. 근데 없잖아. 그러니까 답은 그냥 alike지. 그냥 먹으면 되지. 고민할 게 없지. 제가 when asked, 질문을 받았죠. 왜 그가 이것을 했는지 질문 받았을 때, 즉, the worker는 대답했습니다. 이걸 알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like랑 unlike의 차이만 알면 되죠. 어법 선택에서 중요한 건요, 차이를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 차이를 아시면 풀이법을 떠올리시고요. 풀이법을 떠올리셔서 적용하시면 돼요. 해석을 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9번 가보겠습니다. 47번. 이 답이 되는 거죠. 아, 답안지 들었나요? 자, falling in love. 사랑에 빠지는 거. 이거 수능에 나왔던 거예요. 사랑에 빠지는 건요, is like는 형용사 뒤에 명사 나오면 안 돼요. like는 전치사 뒤에 명사나 ing. being wrapped. 감싸지는 것 같습니다. in a magical cloud. 마법의 구름에 감싸지는 것 같습니다. 가 돼요. 자, 10번 가볼게요. I wonder, 난 궁금합니다. What it's like? What it's likely to study in good schools? 야, 이거 어렵겠다. 나는 궁금합니다. 해석을 정확히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it is likely to 동사 운영인지, 이게 it is 가주어, 진주어에, 그 아까 의문사 했던 오늘 날씨가 어때? 했던 what like 있죠? 그건지. 짠, 이거 what like 이건지, 무엇 같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 나는 궁금해요. 그러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무엇 같은지 궁금해야죠. 그죠? 무엇 같은지. 그게 무엇 같니? 그게 무엇 같니? 그게 뭐야? 있음 가짜 주어, 투 이하가 진짜 주어가 되죠. 되셨어요? 그래서 답은 what, like, 무엇 같은지. 간단하게 이거 how 쓰셔도 되거든요. 근데 가주어 진주어 구문 때문에 형용사 자리처럼 써야 되는 like, what 이게 필요하니까 how로 쓰지는 않아요. 자, 11번 가봅니다. 자, dislike이랑 unlike. dislike은 이런 거죠. 니네가 받는 감정? 누군가 니네를 싫어하는? 자, US Open Test. 뭐야? US Open은요, 실험했습니다. 플레이어의 창의력과 멘탈 스트렝스를요. 애들이 없어서 학원이 조금 치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자, dislike. 이건 싫어하다. 뭐랑 달리? 다른 골프 챔피언과 달리. 다른 골프 챔피언십과 달리. 뒤에 명사 나왔잖아요. dislike는 동사예요. 얘는 동사고, 얘는 전치사구나.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현문장의 동사는 몇 개요? 한 개요. 이거를 and를 연결 후에 동사로 치면요, US Open은요 플레이어의 크리에이티비티, 창의력을 실험합니다. 그리고 멘탈의 힘은요 다른 골프 챔피언십을 싫어합니다. 가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미친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unlike가 됩니다. 자, 동사 자리에 이미 test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dislike 또올수 없죠. 한 문장의 동사는 한 개입니다. 한 개. 한 개. 자, 120번 indeed 읽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자, 그래도 읽을게요. These two moons of Mars. 그 화성의 이두 달은요. 달을 뿐만 아니라 같습니다 가야겠죠? 달을 뿐만 아니라 유사합니다. 뭔 소리야? 화성에 달이 두개 있었어? 모르시나? 자, 왜 니들도 몰랐잖아. 달두 개는요. 이슬래스 다를 뿐만 아니라 유사합니다. Like죠, 그죠? Likely는요, be likely 뭐뭐일 것 같다가 할 때요, be likely to 동사원형 이거 써요. 13번째 거 갈게요. Second attempt 두 번째 시도입니다. 어떤 두 번째 시도? 자, 두 번째 시도는요, 실패 같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요, 마찬가지로 역시 실패였습니다. 이거였겠죠? 이게 unlike는 뒤에 명사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위에 무조건 안 되죠. 그럼 고민 없이 해죠. 답은요, 꼭 이러니까 얘야! 일 수도 있지만, 얘가 아니니까 얘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unlike가 아니니까 likewise를 내가 잘 모르지만, likewise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고르셔도 돼요. 답을 고를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자, 52. 저거 번호가 일로 가네요. 이게 커서. 자, 14번 갈게요. Last designer clothes. 자, latest designer clothes and accessories. 학생들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뽐내는 게요. 모든 어떤 마지막 디자이너의 옷이 아니라 가장 유행하는 최첨단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the latest, the last는 마지막, the latest는 최신애가 됩니다. 자, later 후에 나중에 하지만 it became too tired, want to sail 항해하기에는 그건 너무 낡게 되었습니다가 아닐까요? 나중에는 그게 너무 오래됐죠. 훗날 후에 그건 너무 오래됐습니다. 항해하기에는. 그러니까 너무 오래돼서, 너무 낡아서 to sail 항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헷갈려요. 느낌이 그래요. 그럼 오시는 거예요. 후반부에, 뒤에, later, 더 늦은, 나중에. 후반부에, 뒤에, better, latest, 최신에. last 마지막. 아, 이거구나. late는 늦게, lately는 최근에, later는 더 늦은 나중에. later 이거는 후반부에 뒤에. latest 최신식의 last 마지막 이런 식으로 보고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되셨죠? 자, we often work. 우리는 종종 일합니다. 밤에 늦게 일하죠. 밤 늦게 일하는 건요. 레이트는 늦은, 늦게, 레이트리는 최근 애니까 레이트가 답이 되죠. 우리는 늦은, 늦게가 둘다 됩니다. 레이트리는 최근에. 헷갈리지 마세요. 그 다음 거 갈게요. 17번. Our office is equipped with. 우리의 사무실은 채비가 갖춰졌습니다. 자, 마지막 장비요? 최신 장비요? 레이티스트, 가장 최근에 장비로 장비가 갖춰져 있습니다가 돼요. 자, 100 years ago, 100년 전, average woman, 보통의 여자들은요, 단지 살았습니다. 45살까지. 하지만 지금 그녀는 살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끽해야. at most는, 뭐지? at most는 기껏해야가 되고요. at last는 적어도가 돼요. 최소한이 돼요. at most는 끽해야가, 기껏해야가 되고요. at least는 최소한이 돼요. 그러니까 at least로 갈게요. 자, 그 다음.
57번 가볼까? 19번 가볼게요. 번호 대박 거 진짜. The day of the trial, 그녀의 공판 바로 전날, 그녀는 mentioned 언급했습니다. She was getting much sleep, 잠을 잘못 잤어요. 자, late, 늦은, 늦게 잠을 잘못 잤어요? 아니죠. 최근에 잠을 잘못 잤습니다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lately가 답입니다. 최근에. 58번이요. They didn't think about how these actions.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에 관해서요? 학원에서 갑자기 사람이 들어와서 어디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lately까지 했던 것 같고요. 20번, 20, 20번, 20번 갈게요. 58번 했다가 20번을 20번으로 했다가 막지 마음대로 한다. They didn't think about how these actions. 어떻게 의문사 these actions 주어 뒤에 동사자리죠. 그러니까 affect 써야지 the future 미래에 영향을 미칠지. These actions가 주어, affect가 동사, the future가 목적어 자리죠. However, 하지만 그러한 땅은요 can be restored 복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땅은 복구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아름다움이 아니라 예전에 이전의 아름다움이겠죠. 그러니까 former beauty. 만약 들었는데 모르겠어. 그럼 영상 멈추고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 거 갈게요. 21번입니다. late랑 lately죠. 아이고, 더 late 뒤에 사람 나오면요. 작고한이 돼요. 죽은, 돌아가신. 자, 됐죠? 그래서 더 late가 답이에요. 22번으로 가봅니다. late, list, the least랑 the last가 나왔죠. Young people don't usually exercise their right. 어린 친구들은요, 주로 그들의 투표를 exercise,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권리를, 투표라 그랬죠. 미안해요. 그들의 권리를 exercise, 운동하는 거니까요. 행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the younger group, 더 어린 그룹은요, 일반적으로 뭐 하기 쉬워요? 지난 선거에서 투표를 안 하기 쉽지 않을까요? 안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가장 덜할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투표를 할 가능성이 최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the least, 가장 적은으로 갈게요. 자, last는요, last should that, 뭐뭐 하지 않도록 이라는 그, 이걸 뭐라 그러지? 접속사로 보시면 돼요. 23번. He is the man in the wall. 내가, man, I want to see. 내가 보고 싶어 하는, 세상에서 내가 보고 싶어 하는 마지막 남자입니다. The last요. 가장, lately, 최근의 남자 아니고요. 가장 마지막 남자입니다. 내가 보고 싶어 하는 1위부터 100위 중에 있는데 이 남자가 100등이라고요. 그러니까 난이 남자를 제일 꼴찌로 보고 싶다고요. 그러니 안 보고 싶다고요. 자, 그 다음 거 갑니다. While Chinese rhetoric, 중국의 발언은 제한합니다. The formal, 이전에, evidence. 뭐야? 그 이전 사람을, 그 이전 것들을 제안한다고요? 그러니까 전자에 대해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while 반면에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증거는 가리킵니다. 더 많이 뭘요? 후자를 가리키겠죠. 전자를 암시했습니다. 중국 레토릭들은요, 중국의 발언은요, 중국 측 발언은 포모를 의미했지만 증거는 모두 더 많이 the latter 후자를 가리켰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25번으로 가볼게요. Last랑 latest 나왔죠. 아, sorry. Last랑 least 나왔네요. We get too gloomy. 우리는 너무 우울해졌어요. 거울 봤나 보죠. 자, There was some positive spot. 긍정적인 장소가 있었습니다. In the employment report. 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긍정적인 장소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우울해, 최소한 우리가 너무 우울해졌어요? 이때 중요한 건요, get이 동사고요.
워도 동사예요. 한 문장의 동사는 한 개. 대신 두개 나왔죠. 그럴 건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가 필요하거든요. 둘 중에 접속사를 고르면 돼요. 라스트, 뭐뭐 하지 않도록. 이게 아까 얘기했던 접속사예요. 뭐뭐 하지 않도록. 우리가 너무 우울해지지 않도록 긍정적인 스팟이 있었습니다.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rest 뭐뭐 하지 않도록 rest that 이거든요. 근데 대신 생략돼요, 여기. 아, 더럽게 헷갈리죠? 여기 that, we 뒤에 should도 생략되거든요. 이것까지는 안 할게요. 그냥 rest 뭐뭐 하지 않도록. 자, 26번 가봅니다. UH는요, enrolled is student. 첫 번째 학생을 등록했습니다. 언제? 2003년. 네, 그리고 UCLA는 a year later, 그 1년 후에. 2003년에 저 letter, 저 later. 야, 이거 나도 헷갈리는데, 갑자기. 뭐냐? 레터? 후반? 중후반? 하반기?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더 늦은 후반이 아니라 뒤에 후반이니까 후자니까 그 렉터가 아닐까요? 요거? 요거? 아, 그냥 보고 할까요? 잠깐만요. 자, 렉터네요. 이거죠, 이거. 후반부에. 후자, 후반부에. 그러니까 후, 그러니까 더 레터 하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the latter half 후반부 하반기로 가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늦은 반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latter 하겠습니다. 27번이요. 그는 시도 속에서 성공할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성공하지 않을 the last 명사 to부 정사 결코 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28번, 미국인의 음식은요, is not only the, 미국인의 음식은요, 인간의 역사상 가장 쌀 거죠. 가장 싸야죠. 그러니까 리스트여야 되죠. 레스트는 아까 접속사였잖아요. 가장 쌀 뿐만 아니라 안전하다고요? 납득이 안 가는데요. 어쨌건 그렇대요. 29번. 지난달,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conomy assured the nation that Dubai oil price, 두바이의 오일 가격은요, would grade 35레벨에 풀을 뜯어먹었습니다. 키케아랑 적어도죠. 키케아랑 적어도죠. 35g 하면 오일 가격 치고는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 두바이의 원유 가격이라고 봐야겠죠. 이게 그레이드 스쳤습니다. 그러니까 35달러 레벨을 스쳤습니다. 아, 이건 모르겠다. 이걸 어떻게 하니? At most, 끽해야. At least는 적어도요. 원유 가격이 35달러면 낮은 거예요. 네, 이게 배럴당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볼게요. 나도 잘 몰라요. 30번. Let's랑 모으죠. If we do not prepare properly. 만약 우리가 적절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not less than, not more than, the blink of an eye. 눈한 번에 깜짝. The chance will pass us by. 가능성은 기회는 will pass 지나갈 겁니다. 우리를 by 곁에 곁으로 우리 옆으로 지나갈 겁니다가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히 준비되지 않는다면 눈 한번 깜 단지 눈한 번의 깜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 그 not more than은요. 또 너무 모호된 놀랐을 때
not more than, not less than 있고요. 이 not less than부터 얘기하면요. not less than을 얘기하면요. 어, at least가 돼요. 적어도. not more than요. not more than요. at most, 끽해야 이게 돼요. 우리 이건 했으니까 이건 알아둬요. at most, 끽해야 not more than. 여기 t 있잖아. 그러니까 at 붙여서 at most 끽해야 자 not 아, list인데 앞에 t 있잖아 그러니까 at t네 아이고 t네 자 list 이죠 tt 두 개를 연결해 주면 돼요 most랑 list랑 아이 씨따구로 외워 그냥 자 외워 이거 외워야 돼요 알았죠 하지만 이것까지는 굳이 막 알려고 안 하셔도 돼요 아직 기초 기본을 하시는 거면 뭐 레터랑 레이를 이 정도만 더 먼저 아셔도 돼요. 자, 그러니까 있으니까 할게요. The breadth of the frame shell. Frame shell의 breadth는요, 6.35cm. 그러니까 not least 최소한 6.35cm입니다. 아니면 끽해야 6.35cm일 겁니다. 그러니까 not not more than, not less than, not more than, at most, 끽해야 7.6cm입니다. not least, 적어도 at least, 적어도 7.6cm입니다. 아, 어렵다. 프레임 쉘의 폭은요 6.35cm 보다는 적어야죠 그러니까 최소 6.35cm죠 그러니까 at least 적어도 6.35cm여야 하고요 끽해야 기껏해야 7.6cm여야 합니다가 되네요 at most가 not more than이 최대가 되겠네요. not more than이 그래서 최대로 네. 해봤자 7.6cm여야 합니다가 되는 거니까요. 이게 not more than이 최대로가 될 거예요. 됐죠? 32번 되게 뭐가 돼, 그지? Once you've purchased, 일단 네가 구매했죠. 이걸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장할게요. 언제까지요? 5년까지요. At most, 최대 5년까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끽해야 5년까지, 기껏해야 어? 이거 같은 걸로 보도 되지 않을까? 이거 하면 최대, 그러니까 언제까지 5년까지는 보장할게요. 업추고요. 어, At most면 기껏해야 이건데 이 at most는요 뒤에 명사를 쓰지 않는 그냥 부사예요 근데 up to는 뒤에 명사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up to 5 years가 맞아요 이거 진짜 어려우셨는데 원래 원 쉬운 버전으로 찍은 게 있고요 이건 개정됐던 책인데 지금 개정됐던 책을 주셨어요 샌드 이 알고 뭐 니네 더 잘하니까 이거보다는 내가 책을 만들고 교재를 만들고 조금 혼란스럽게 뒀나 봐요 미안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고생이네요 고생 좀 해 자, The job입니다 명사요 that 나왔죠 우주주주주주 여기까지인가 본데요 자 뒤에 명사 있네요 그러면 형용사 자리죠 그럼 most요. 대부분의 회사들. 대부분의 회사가 are doing with information. 오늘날 정보를 처리하는 직업은요. 뭐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일은요. 뭐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건 중요한 건 company가 명사니까 the jobs가 설명해야죠. 아, sorry. the most가 설명해야죠. 72번, 아, 34번 갈게요. At this time of the morning, 아침 시간에 Cade는요. 부사죠. 부사 자리죠. 왜요? MT가 형용사니까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Almost empty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거 갑니다.
자, when most, 아, 이거 하려고 그랬어요. most는요, 뒤에 명사가 나와도 되고, of, on, the, 뭐, my 같은 명사가 나와도 돼요. 이럴 때, most boys, 대부분의 소년들. most of the boys, most of my boys, 이렇게 쓰거든요. 그때, 그냥 이렇게 boys를 쓰거나, of the라고 할게요. 그냥 of the를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most boys, most of the boys, most boys, most of my boys 이렇게 이거 of랑 뒤에 이걸 한정사라 그러거든. 명사의 품사를 한정해 준다 그래서 명사 앞에 붙는 걸 한정적 문법이라 그래. 뭐 한정적, 제한적 문법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야. 못 들었어도 괜찮아. 어차피 중요하지 않아. 자, 이걸 한정사, 명사의 품사 근데 명사의 범위를 정해주는 품사라고 해서 어나, 더나, this, that, my, your 이런 것들을 한정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전치사 of와 한정사를 같이 묶어 아니면 같이 넣어줘. 자, most of her students, of her가 붙어있지? 그럼 most of가 답이야. 만약 이게 her까지 없잖아? 그러면 most students가 답이야. 이게 아까 설명한다고 하려다가 있다 한다고 했던 거거든? 이거 소유격, 오브랑 소유격 붙고 명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모스트 명사가 나오거나 모스트 오브 플러스 소유격 명사가 나오거나 모스트 명사가 나오거나 모스트 오브 플러스 소유격 명사가 나오거나 똑같은 거예요. 됐죠? 갑니다. 다음 거 갈게요. 어펙트랑 이펙트인데 메이가 조동사잖아요. 그러니까 동사 운용 자리 어펙트 쓰시면 되죠. 해석 안 해도 돼요. 자, 37번 most of us 써도 되고요. most of us는 안 돼요. 근데 미안해요. 안 되는데 어떡해요? 자, most of us 우리 중에 대부분은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most of the people, most of the boys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 소유격 자체는 이게 다 합쳐진 거예요. 여기 있죠? 그래서 most of 뒤에 us 써야 돼요. most us는 쓰지 않아요. 38번 갑니다. Cells are very tiny. 셀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셀들은 are so 돼도 되고요. the most가 붙으면 가장 셀이 되죠. 그래서 안 돼요. 대부분의 셀들이 됩니다. most cells. most of the 쓰거나요. most of the 쓰거나요. 아니면 most cells 쓰거나요. 그래서 앞에 거 most cells are 쓰시면 돼요. most cells are so 쓰시면 돼요. 39번 갑니다. Can background music? background 음악이요. 우리의 impression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니?가 되죠. 자, can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으로 affect 쓰시면 됩니다. 40번 가볼게요. respond 우리는 보냅니다. most of 뒤에 소유격 있죠. most of our time 대부분의 우리의 시간을 보냅니다. 뭐 하면서? in separate room 각각의 방에서 보내면서 각각의 방에서 보냅니다. 뭐 하면서? reading 읽으면서 다른 책 아니면 watching 보면서 다른 TV 쇼를요. 자, 41번 갈게요. The readers of this book 이 책의 독자들은 아 명사죠. 대부분 학생입니다. mostly는 부사입니다. 그럼 형용사 와야 되는데 형용사가 없죠. 그러니까 41번 답은 most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아, most, 아, 맞죠? most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아, 잠깐만요. 아, 이 책의 독자들은요, 대부분의 학생들? 미안해요. 이거 꾸밀게요. 주로 학생들입니다가 돼야겠네요. 그래서 mostly요. 주로 학생들입니다. 이 책의 독자들은 뭐뭐입니다. 학생들입니다. 대부분이가 학생들이 아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니라 대부분 학생들입니다가 돼요. 자, 그래서 답은 mostly로 갈게요. 됐죠? 42번 갑니다. The decision, 결정은요,
동사 나와야 되니까 메인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임팩트 고민 없이 가고요. 자, most it 안 돼요. 대명사 나올 때 무조건 오브 써요. Most of it, most of the boys 대부분의 소년들. 자, 딜레마 이야기는요, 뭐랑 같아요? 폴크테일과 같습니다. 뒤에 명사 나왔죠? 뒤에 명사 나왔으니까 like 쓰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전반부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거 바로 듣지 말고 영상 꺼줘. 아이고, 잘못 썼어. 미안해. 꺼줘. 영상 꺼주고 복습해. 복습. 복습해. 알겠죠? 복습 재밌게 잘해요. 영상 꺼져. 아, 나 꺼지라고?